네, 사람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여러 가지 그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은 빨리 이런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은 빨리 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또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이 마음에 있고 또 결혼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자녀를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은 네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결혼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저도 주례를 많이 보는데 언제 이제 빨리 뭐 좀 소식이 오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때 마음을 이제 좀 놓고 아유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자녀가 생겨야죠. 저도 이제 저희 교회 결혼한 분들 가운데 좀 뭐 아이를 늦게 갖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빨리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좀 늦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작 아이를 갖고 싶을 때 또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빨리 안 생기는 그런 집들은 저도 매일 거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서 빨리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소원이 있죠.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잘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선에서 은퇴하신 그런 분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더 큰 믿음을 갖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고 또 나 혼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다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함께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소원 또 우리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큰 복을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고 싶은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 관계가 빨리 회복됐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이제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많이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목사의 소원은 뭐냐? 교회 부흥이에요. 자나 깨나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이 교회 나온 사람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정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주도 강건하고 이게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이 제게 주신 비전인 삼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를 나갈 수도 없고 자신의 어떤 의식주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얼마나 이 세상을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안타까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마 바디메오에게 가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이 떠서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정말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바디메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소원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었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작은 부인을 데려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땅이 사유지지만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셨어요. 이 기업은 다른 지파로 옮기면 안 되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계속 하나님 주신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그럼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어. 형제에게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사람을 부인으로 또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른 데로 물려주지 않고 자기 자손에게 계속 물려주려고.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성전에 성막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아이를 주셔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왕이 됐는데 나라를 잘 통치하고 경영하고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아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지혜 그러면 솔로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한 건 내가 하고 싶다고, 목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 다 이런 재정, 이런 기술력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 소원한 일이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은 적과 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보니까 그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죽을 때 의인과 같이 복된 죽음을 죽기를 원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원대로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군인의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너희 안에 거하신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뭐를 주시냐?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했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주시냐? 시편 103편 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실 때 어떻게 이루어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 정말 거지로 구걸하며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서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다 사람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키워주세요. 열왕기상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그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소원이 뭐냐면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어린 나이에 사실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거든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경영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자신이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에다가 거기서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보세요. 그게 말씀 5절 여기 보면 기브온에 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냐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예배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있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소원 이루어줄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우 목사님, 여러분이 좀 생각해놓고 계십시오.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은 내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인데 제가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에게는 부인이 솔로몬의 그 어머니 말고 다섯 명이 이미 그 다윗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부인이 여섯 명인데 근데 옛날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려면 세자로 책봉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보통 어때? 가장 먼저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그 왕벽에서 태어난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그 위에 형들이 수룩하게 있는 거예요. 뛰어난 그런 형들이.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태어난 아기는 죽고 두 번째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인데 서열상으로나 뭐로나 솔로몬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나이도 어린데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이 백성을 잘 재판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솔로몬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것을 소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니 거기 놔둬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구하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오래 사는 것도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냐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하나님께 그걸 구한 거예요.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그래서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네 뒤에도 그런 자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명예, 이익, 영광, 욕심으로 어떤 것을 소원하고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뭐 물질은 구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에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빨리 치료받고 회복돼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빨리 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나도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고 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정말 이런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아,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고 아, 월급 많이 받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나요? 첫째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그 여리고 성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아가던 거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느 날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깡통을 놔두고 거지 옷을 입고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리고성을 방문해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운명을 바꾸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와가지고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돼요.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야, 너무 시끄러워.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고래고래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데려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봐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소원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속으로 나도 좀 눈 좀 떴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정말 나도 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으로 소원만 하고 있으면요, 소원이 안 이루어져.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만 있으면은 그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보면 네, 10절 다시 봐요.
이 한나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남편이 작은 부인을 들여와서 아이를 낳는데 이 작은 부인이 막 자기를 막 무시하고 막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별별 걸 다 해봤겠죠. 아, 뭐 이런 약을 먹으면 아이가 생긴다더라. 그래서 뭐 그런 보약도 먹고 또 명희한테 가서 진찰도 받고 막 별걸 다 해도 아이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결국에 남편이 기다리다 못해서 작은 부인을 들여서 이제 왔는데 그 여자는 막 아이를 막 계속 잘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가 이제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막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한나가 서럽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한나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때는 성막이라고 성전이 지어진 성막이 있는데 거기로 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막 눈물이 나오죠. 통곡이 나와. 한나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멸시 이런 걸 당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되면 통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너무 고통스러우지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 소원이 아들을 갖는 건데 아들을 주시면은 자 계속 봐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리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까지 아니 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밤새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통곡하면서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밤을 지새우면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 보세요. 아니 이 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대문이 닫혀가지고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소원하는 걸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봐도 아무리 해도 아이를 가질 소망이 없어. 그 손을 이룰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통곡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 보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아멘 좀 하십시오. 한나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냐? 교회 안에도 보면 뭐 사무엘 이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이 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가지고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고 싶은 소원 인간이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소경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그 소원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대문이 닫혔는데 그 누구도 이 소원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절대 그냥 소원이 소원으로 끝나. 소원이 그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냥 마음속으로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뭐 하고 싶은데, 그런, 근데 난 돈도 없고 뭣도, 아, 나도 좀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근데 마음으로 건강이 회복되기만을 바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아이를 결혼이나 안 가, 지금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한나의 대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대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실 것인데,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하면 나와서 기도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은 SOS를 보내.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죠. 근데 또 우리가 긴급 비상 전화가 또 한 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막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디다 전합니까? 119에다 하죠.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복음 119잖아요. 누가복음 119 이거 모르겠어요? 아, 우리는 누 하고 119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아,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으면 119에도 막 돌려요.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막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의 119를 눌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한나처럼 철회하며 기도해야 돼. 그리고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은 작정하고 기도했잖아.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소원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대.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럴 거예요. 막 기도하면은, 야, 뭐 어떤,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다니는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조용히 속으로 묵상기도만 해요. 그래가지고 부르짖잖아요. 쭉 하고 이러면은, 야, 하나님이 기 먹었냐? 조용히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때요?
아, 예수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실 거야. 그리고 죄속으로 하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떠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하라, 더 크게 부르짖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네, 마가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는. 자,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가지고 이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걸 구해야 돼요. 아우 주님, 제게 뭐 금화 하나, 은화 하나 주세요. 이러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돼요. 본질적인 걸 가지고 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돼.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맹인의 소원이 뭐겠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돈 벌 수 있고, 내가 의식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다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5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보는 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어떻게 돼요? 딱 떠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바디메오에게 그랬잖아요. 아, 그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어떤 걸 가졌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내 소원대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병이, 몸이 병들었어요. 그럼 치료해 달라 갈 때 제가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말 있잖아요. 당신 병은 못 고쳐. 이런 딱 있잖아요. 이게 딱 고쳐 있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에만 두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거라고 믿고,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놔두고서 이제 가난 여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딸,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아이를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마 별거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가난한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죠.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분이라면 내 딸의 이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 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이 어머니의 소원은 뭡니까? 이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귀신 들렸으니까 딸은 데려오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갔는데 막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역시 바디메오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부르짖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는 보내를 받지.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보내를 받지 이방인한테 보내를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여자가 막 부른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해.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거든. 그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너한테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놀라운 말을 하네.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 소원대로 그 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냥 소원을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제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 기도하면서 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대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걸 믿으십시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시력도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나 되고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5년 전에 이미 자기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라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대. 왜? 자기 몸이 100세나 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치 아니했대.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이같이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고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믿을 때.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주시.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주시.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주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솔로몬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조금 전에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평생 이제 이게 노년에 쓴 시인데 이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다 이루어 주신 걸 경험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시로 써가지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라. 이걸 시로 쓴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면요. 내가 마음의 소원만 먹은 마음의 마음만 품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 이루어 주세요. 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소원한 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솔로몬아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셔.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때요? 왕이 됐잖아. 소원이 뭐예요? 아,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이끌어가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그때는 성전이 없을 때인가 성막을 산당이 기본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1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라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서 꿈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뭐라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어.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겠대. 아버지 다윗이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 내가 평생 경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더라. 너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까. 이런 교육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아, 먼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아멘.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 솔로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여러분이 어때? 예배드리도 안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5대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어때? 그 첫 번째가 뭐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소원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 했어요. 천국에서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서 춤추신다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할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애걸복걸 안 해도요, 솔로몬이 뭐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 내가 다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또 구하는 것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또 다 마음에 맞게 구하네.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다 더해주시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있잖아요, 막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꼭 장애물이나 시험이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 바디메오가 눈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건 막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막 이러면서 하죠. 예수님께로 빨리 가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마음에 소원하는 걸. 그런데 조용해, 잠잠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 딱 닫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소원 못 이루어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난한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막 부르짖을 것 같아 또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막 이러죠. 이게 뭐예요? 시험이요. 이렇게 우리가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도 있고 시험도 와요. 그때 거기서 아이고 안 되겠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 여러분이 사업에 뭐 어떤 큰 소원이 있어도 그게 장애물이 있어. 병 고치려고 할 때도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소원한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장애물이나 시험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데 막 방해가 오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소원한 걸 이루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막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막 시험이 와. 에이 더러워서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소원 안 이루어져. 반드시 우리가 소원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장애물이 방해가 있어. 그리고 그런 시험이 온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가난 여인의 소원인 그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2절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셨어. 그리고
그의 입술의 요구,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어떤 장애물이나 시험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